여섯 번째로 장애인 관직 및 관료들. 그러니까 이제 능력으로 인정받은 장애인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자, 조선시대에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관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아까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 명과학이라든가, 그러니까 관상감 소속의 명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장학원 소속의 관현명인 같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장애인 단체의 명통시 같은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환관, 내시라고 그러죠. 성기능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환관 제도를 둬서 일종의 장애인들만의 별도의 관직을 둬가지고 그들의 그 복지 증진을 계속해서 꾀해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조선시대 장애인 관료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조선시대 장애인 아니가 현대 장애인 국무총리 아니 처음부터 가볼까요? 국회의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회의원 해봐야 거의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장애인 장관 하면 더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장애인 국무총리 그런다 아예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현대 사람들한테는 장애인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좀 그런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어렵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고, 저 역시도 이 장애인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조선시대에 장애인들의 그 높은 관료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는가? 심지어 조선시대의 대사원 정도라고 하면 요즘으로 이제 장관급이고, 또 정승,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급인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얘기해왔지만, 그 당시만 해도 조선시대를 장애했던 유무보다도 그 사람의 능력의 여부를 먼저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아니, 장애보다는 능력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면 종국품 말단직에서부터 정일품, 정승회까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는 허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조선 전기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태종하고 세종대 때 사람인데요. 우리가 조선 전기의 예약 제도를 다 만들어낸 사람이 사실은 이 허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척추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분이 바로 좌의정, 우의정과 좌의정까지 올라갔던,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척추장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곱추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분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여러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상상이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마찬가지 조정에서는 굉장히 깐깐한 공무원이었고, 집에서도 굉장히 갑옷을 엄격히 다스렸다고 해서 당시에는 뭐 수흥재상이라 이런 그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크게 이제 두 사람의 정승을 꼽은데, 황의정승하고 이 허조라는 재상을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조선 전기 사람인데, 기영아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 붙어가지고, 부모가 어렸을 때 이게 양쪽을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기영아로 태어났지만, 힘이 워낙에 좋았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의 이제 여러 야담에 보면은, 힘이 집안에 기둥을 들어버릴 정도로 힘이 아주 좋았고, 이 누이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집안의 내력이 힘이 아주 좋은 집안이었고, 그래서 뭐냐면, 학문이 또 뛰어나서 문무가 딱 겸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수양대군이, 그 이제 세조죠. 수양대군이 일종의 이제 그 힘을 같이 해서 일종의 정권을 차지하자 그랬을 때이 사람은 반대해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옥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시각장애인이 있어서도 북벌의 공을 세워가지고 사직이 된 사람인데요. 이분보다는 더 재밌는 분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신자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신자교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성균관 사성.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 그 시각장애에 있는데, 성균관 사성이라고 한다면 성균관의 교장 정도 되겠죠. 이 사람도 그런 어떤
한쪽 눈에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뭐냐면 성균관에 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공설인 같은 사람. 공설인은 일종의 지금 그 조선 중기 사람이죠. 어, 일종의 그 시대가 정확하게 언제더라? 예, 예. 바로, 예, 김효사와 정도인 게 조선 중기 정도 되겠네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종의 김효사에 이제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제 정신분열에 걸렸던 사람인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도 대사원, 일종의 사원부 대사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검찰총장 정도 될 정도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사원부 대사원에까지 올라가고, 이 사람의 기록이 바로 이렇게 글씨를 아주 잘 썼다고 그래요. 보면은 나오죠. 그리고 이 권균이라고 하는 분도 간질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연산됐던, 그러니까 조선 중기 사람인데, 간질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우의정까지 올라갔었던. 그래서 이분은 워낙에 인내력이 강해서, 보통 간질 장애가 어떠냐면 초기에 어렸을 때 증상이 나오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증상이 나오고 중간에는 좀 잠복기를 겪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계속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우의정까지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윤지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그 한쪽 다리를 가진 지체장애인이었었는데요. 역시 우의정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조선 이렇게 숙종대 이후 경종 이때까지인데요. 그 당시에 역시 굉장히 유명했던 이 그 정승증의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덕수라는 분도 마찬가지 청각장애인을 갖고 있음에도 이조판서하고 대제하기까지 지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조정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실록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귀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금이 얘기를 하면은 그 옆에 신하들이 글로 해서 이 누굽니까 이덕수에게 가르쳐주면 이덕수가 이제 그걸 해독을 하고 지금 일종의 이제 임금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 재밌는 건 이분에 대한 기록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이제 절수대 조성기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조선후기 최고의 학자인데, 이 사람을 그 일종의 그 이제 사후에 벼슬을 내려준 사람이 바로 이 이덕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절수제 조성기는 척추장애를 갖고 있어가지고 벼슬길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나중에 바로 벼슬길에 나가게 해줬던, 그러니까 사후에 벼슬을 추중했던 사람이 바로 이덕수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분이 바로 이 심의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심의수는 야담에서 일타왕하고의 그 연회담으로 해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말년에 두 다리가 다 불편한, 일종의 안진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 중에 하나였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떠세요? 의외로 조선시대에는 막 이런 그 장관급이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급의 그런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높은 자리, 벼슬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급 그 일종의 그 관료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화되고 합리주의 시대를 산다는 우리들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장애인 장관이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도 빨리 이런 전통을 배워서 능력으로 따져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써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일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다양해지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넓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포용력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좀 많아지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편중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썼었을 때 그게 진짜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전통에서 배워야 될 점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